태백 씨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부지 공모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지하 연구시설 사업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지하에 보관하기 위한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5천억 원대 연구 사업으로 실제 방사성 폐기물은 반입되지 않습니다. 태백 씨는 해당 시설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 처분 시설 건설 전에 한국 처분 시스템의 성능 등을 유사한 깊이에서 실험 연구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